자, 2020년 8월 27일 코스피 종합주가 시황 분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주가가 뭐 크게 반등권을 못하고요. 갭상을 조금 치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드리기 이전에 자, 저희 채널에서 나스닥의 목표가를 12,000원을 이번 주에 잡아드렸는데, 목표가가 이미 12,000원, 아니, 12,000원이란다. 나스닥 목표가가, 12,0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3,450인가를 잡아드렸죠. 이번 주, S&P,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딸꾹질이 나오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종합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침 갭상을 쳤던 이 시가 있죠? 2373. 자, 2373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은 당장 돌파하기가 조금 좀 힘들어요. 그래서 2373을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자, 어제 미국장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늘 아침장에 어마어마하게 갭상으로 쳐야 돼요. 갭상으로 쳐야 되는데 갭상을 많이 쳐야 되는데 갭상을 못 쳤거든요. 자, 못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 그저께죠, 그저께. 자, 그저께 이제 종합주가를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의 종합주가가 2367을 이제 오버, 2368이죠. 자, 현재의 주가입니다. 2368을 오버슈팅을 여기서 요만큼 한 겁니다. 요만큼. 자, 오버슈팅을 했는데요. 자,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 시초가를 돌파를 못하면 오늘은 주가가 오전장에는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자, 2374 포인트를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추세가 강하게 상방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서부터 잘 지켜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74를 돌파 시도를 못하고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조정을 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요, 어제 여기가 이제 어제 종가 아닙니까? 아침에 별로 못 올랐어요. 무조건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어제 미국장 오른 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 아직까지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린다는 거죠. 올라오면 계속 누적적으로 때려맞고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종합 주가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자, 8월 20일이죠. 자, 8월 20일 날 227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일주일 가까이 왔지만 추가 반등이 올려 오르면은요. 무조건 오늘 종가 종가랜다 이 시가 2374를 넉넉 잡고 2375로 잡을게요. 자, 여기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2373도 지금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방 압력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장이어도 계속 때려맞고 밀리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장에 오전장에 이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오후장에 하락장으로 다시 주가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장중에 아침장에 강하게 밀렸다가 막판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면서 회복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또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전장 시황 분석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